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 어제 이제 공모를 받았잖아요. 일단 이걸로 가기로 했습니다. 성효가 이 아침 라이브를 담당하거든요. 버른개네요. 버른개. 뭔가 타고 있는 개 같네. 자, 어쨌든 모닝 텐트로 스타트를 합니다. 2023년 2월 2일 목요일 지금 08시 59분 지나가고 있고요. 이름 공모를 받았는데 많은 분들의 추천을 받은 이 모닝 텐트를 어제 단군형이랑 덕연이랑 같이 라이브를 하다 이걸로 결정을 했고, 근데 진짜 재밌는 제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제목들 중에 어떤 게 좀 신박했는지 이따 저녁 라이브, 오늘 저녁 라이브는 두꺼비랑 같이 하거든요. 두꺼비랑 같이 하는데 그걸 한번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뭐 어제 이적 시장 마무리만큼 핫하진 않습니다만 또 축구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콘테 감독 소식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콘테 감독 소식을 가져온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콘테 감독이 담낭 질환 수술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토트넘 공식 SNS를 보면 심한 복통이 있었대. 배가 아프다. 복통이 있었는데 건강에 우려가 되잖아. 배가 너무 아프니까.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복통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아프대요. 근데 이제 병원 가서 진료를 보니까 담낭염 진단을 받았대. 그러면 담낭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수술 잘 끝난 것 같아요. 콘테가 또 인스타, 본인 SNS다가 수술 잘 끝났고 잘 회복한 다음에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담낭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담낭염을 좀 알아봅시다. 담낭염이란 네이버에서 보면 쓸개, 담낭이 쓸개인데 간 아래 붙어가지고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여기다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 간에 보낸 다음에 그걸 분비를 한대. 그러면 담즙이 뭐 하는 건가? 쓸개즙, 쓸개즙을 저장한대잖아. 담낭에다가 뭐 하는지 봤더니만 이게 우리가 의사가 아니라 잘 몰라요. 그래서 난 네이버만 찾아봤어요. 자, 보면 위산을 중화시키고 소화효소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담낭염은 그럼 뭔가 봤더니만 이 담낭관이 담석에 생긴 요 담낭에 생긴 담석이나 종양 같은 걸로 막혀갖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래. 자, 이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왜 우리가 이걸 다뤘냐. 콘테 감독의 건강도 이제 건강이야. 왜냐면 건강해야지. 아니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들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랩츠 중인에 관련 질환을 겪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손변이랑 두꺼비가 실제로 담낭 관련 이걸 겪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어느 정도 아프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 그 다음에 콘테 감독이 얼마나 아팠을지 실제로 이제 한준희 위원님이랑 송재희 위원님이랑 이난희 형이랑 손변님이랑 같이 하는 히든풋볼 있잖아요. 금요부. 거기서도 이 콘테 감독 뉴스 이 이야기를 손변님이 단톡방에 올리면서 같은 환우로서 안타깝다, 너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손변님이 오늘 아침에 촬영이 있대요. 촬영이 있는데 전화 연결 가능하다고 그랬거든.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손수 변호사님. 아,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통화 지금 네. 괜찮으신가요? 아, 괜찮습니다. 예, 네. 예. 박종현의 모닝 텐트고요. 네, 아, 확정됐네요, 이름이? 예, 모닝 텐트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더 장소가 있었는데.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네. 그 저희 회사 미래에 문제가 될 것 네. 같아서 네. 아, 그 정도로 예. 뭐 작은 상은 아니다 이런 거죠. 예, 그렇죠. 네. 아, 일단 그 이제 콘테 감독이 네. 아, 담낭염 이 관련된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렇죠. 이 뉴스가 있었는데 어제 단톡방에 네.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저 사실 그 굉장히 좀 동질감을 느끼고 산으로서 좀 애처로움을 느끼고 콘테 감독을 응원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예전에 요 지금 뉴스를 예, 보면 예. 콘테 감독이 복통을 느끼다가 병원에 가보니까 담낭 관련된 예.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변님이 예. 처음에 이걸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저도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어요. 아, 너무 아파가지고 네네. 처음부터 막 으악 쓰러질 정도의 통증은 아니었는데 은근하게 며칠 간격으로 아프다가 결국 그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져가지고 병원을 갔죠. 그랬더니만 아, 이거 담낭에 문제가 있다. 아, 근데 담낭으로 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저도 전혀 그런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네. 왜 아픈지를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프긴 네. 아픈데 왜 아픈 건가? 그렇죠. 예, 전혀 저도 몰랐어요. 상상도 못하는 통증이어가지고 이유를 모르니까 병원도 처음 가는 병원을 갔더니 거기에서 또 왜 아픈지를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요. 찾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 거기에 맞는 또 치료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손변님은 담낭을 제거하신 건가요? 네네. 아, 저는 아직은 제거 안 했고. 아. 그래서 그 담당 의사가 이게 없어도 뭐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건데. 네. 아무래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담낭 환자들보다는 그 중에서는 젊은 나이기 때문에. 아하. 일단 좀 살려서
최대한 유지를 좀 해보자. 네, 그래서 재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언젠가는 재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뭔가 후유증이라거나 그 이후에 네. 뭔가 좀 네.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아, 담낭기를 담낭이 이제 그 지방 분해와 그 소화의 소화 기능을 하는 그런 담즙이 나오잖아요. 담즙 맞아요, 맞아요. 쓸개즙. 예. 근데 그 분비가 원활치가 않은 거예요. 네. 나오긴 나오는데 담낭 안에 뭐 이제 그 담석 같은 게 끼기 때문에 찌꺼기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걸려서. 그래서 보니까 지방 소화와 분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고기 먹고 뭐 삼겹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오 삼겹살은 그래서 그 후에는 거의 잘 안 먹고 있습니다. 아, 기름진 소화가 잘 안 돼요. 예, 예. 어쨌든 추후에 언젠가는 네. 이 담낭과 관련된 예. 시술을 좀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건강 관리 예.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게 지금은 찌꺼기가 껴 있는 건데 이게 네. 더 굳으면 돌처럼 되고 아. 통증이 오고 이거는 떼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 정해진 거죠. 언제냐가 문제죠. 언제냐. 콘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콘테 감독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영어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한글로 우리말로 예, 해주셔도 예, 됩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콘테 씨.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어차피 그동안 벌어둔 돈 많으니까 네. 건강부터 챙기는 게 좋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을 꼭 전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 선배님 네. 오늘 이제 또 촬영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예 지금 그 김구라 씨와 있는데 아 지금 옆에 같이 계신가요? 김구라 씨를 바꿔드리기에는 지금 굉장히 친근하네요. 예, 그 정도로 친하진 않습니다. 예예예예. 아,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에 좀 더 친해지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네. 그 진상월드 잘 촬영하시고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게 근데 진짜 정말 정말 아프대요.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오늘 이제 또 선배님은 그 김구라 씨와 함께 제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구봉숙 팬클럽이었거든요. 어쨌든 선배님도 지금 콘테 감독처럼 담낭을 제거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름이나 고기류 소화에 굉장히 좀 문제를 겪고 있고 통증이 굉장히 심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또 관련된 이 질환을 겪었었던 두꺼비 해설위원, 두꺼비 해설위원을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담낭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또 아, 전문가인가요? 아, 그렇죠. 네. 저는 이걸로 이제 군대를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시 근로역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수술을 크게 한 거 아니에요? 수술 크게 했죠. 제가 수술 시간만 4시간 걸렸고 와, 제 이제 배 12cm짜리 오우. 그 수술 자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 관련된 어떤 증상이 있었을 때 통증이 어느 정도였나요? 저는 통증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저는 요즘 운이 좋은 게 제가 이제 군대를 이제 처음 예정됐었던 게 예? 2009년 11월 27일로 기억합니다. 이제 날짜가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저 군대 갈 때는 갈 수 있는 사단이나 보충대 병과라고 하나요? 뭐. 그걸 이제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나 운전병 가고 싶다. 아하. 다 나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예. 가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건강검진 한번 하자. 아, 그래, 그거는 또 중요하지. 네, 아, 가서 아프면 안 되잖아. 건강검진 했죠. 응.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좀 이상하다. 여기 뭐가 들어있다. 그게 담석이었습니다. 아, 네. 황도경과 뭐 일곱 개의 담석 이런 것처럼. 한 개였어요. 한 개였나요? 일곱 개면 안 되지. 아니, 그런 것처럼 이게 뭐 그런 돌들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 원했나요, 혹시? 아, 저는 그때 너를 몰랐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담석을 발견했고. 네. 여기에 또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던 게 그 이제 담낭 이제 콘테 감독이 이제 담낭에 수술을 했잖아요. 담낭이 이제 쓸개. 그렇죠. 쓸개. 근데 담관이 있습니다. 근데 담관이 보통 사람은 1mm예요. 아주 얇구나. 네. 네. 근데 저는 1cm였어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이 넓이가. 오. 그러니까 남들보다 10배가 넓은 거죠. 그러네. 그래서 거기로 계속 그 역류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막 담석도 생기고 아~ 이게 좀 안 좋고 막 이래 가지고 네. 이걸 담관을 잘라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수술이 오래 걸린 이유는 사실 콘테 감독이 한 이 담낭염 수술은 그 복강경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꼽에다가 넣어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네, 종찬이도 그때 그 맹장 수술 받을 때 네. 그걸로 뚫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더라고. 왜냐면 복강경이 회복도 빠르고 침투도 안 남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게 담관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복을 해야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막 소장에 이렇게 막 붙이고 이제 이런 네네네네. 걸 했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담낭 이 쓸개는 이제 제거를 했고. 네. 거기에 왜 독이 나와? 독이 안 나오니 새끼야. 네, 무슨 네. 독이 나와. 네네네. 네, 네. 혹시 이런 텐션에 그 데일리 라이브가 아닌 건 아니죠? 예예. 예, 아유 그럼요. 아침 모닝 텐트는 또 이제 기차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일어나 임마. 네. 네 일어나시고. 그래서 이제 담관 자르고 뭐 담낭 제거하고 담석 빼고 담석이 한 이만했던 것 같아요. 오 크다. 한 이 정도?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그걸 주거든요 병원에서 관에 담아가지고 그래도 네 몸에서 나온 거니까 가져가라. 네,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한동안 보관하다가 보관해서 뭐 하나? 그렇죠. 네, 나중에 뭐 이제 돌아가실 때 묻어주면 되잖아요, 같이. 저는요?
아니 그 돌아가실 때. 아니 그게 안 좋은 거였는데 그걸 같이 묻으면 안 되지. 아니 그래도 너 몸에서 생성된 거니까 함께 가라. 근데 이제 그 제가 가는 길에 그러면 그 담석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왜요? 이제 그 하늘나라에서. 아야 그렇지 않죠. 네, 같이 가는 건 약간 순장 아니야 그게. 네네네네네. 네. 살아있는 걸 묻는 게 순장이고요. 아예 그렇죠. 네네네네네. 아, 옥자였나요? 예네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5급이 나왔습니다 전식을로. 아 네. 담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그 이후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아까 선배님처럼. 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뒤에 후유증 같은 건 없나요? 괜찮아요? 저는 전혀 없어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제일 걱정했던 게. 저는 이제 저기 그 일원동 삼성병원에서 예예 예, 삼성병원 있죠. 제가 수술 다 끝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의사님한테 혹시 가려야 될 음식 있나요? 없어. 아 괜찮다고? 혹시 술은 마셔? 다행이다 그래도. 네, 정상 생활하는데 지장 없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딱 수술 직후에 이제 좀 제가 힘들었던 건 네. 이제 개복을 했잖아요. 이만해 수술 이만하다 되게 커요 말이야. 그때 보여줬어.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복대를 차고 있으니까. 이게 배에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아. 사실 지금도 여기가 완전히 막 힘이 막 들어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재채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막 재채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증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겨울에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사실 이제 그 몸으로 처음에 군대를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렇지. 복대를 차고. 근데 그게 사실 정상적인 훈련이나 이런 게 불가능한 거 아니야? 솔직히 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 3급이 나왔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잘못 준 거야. 그렇지. 그건 이제 그렇게 나올 만한 그 사유가 되는 건데. 그 이제 그 5급이잖아요. 그 리스트가 있어요. 예. 의사 봐요. 이거 군대 못 간다. 이거는 이 항목에 해당하는 수술이고 5급이다. 근데 3급이 나온 거야. 네. 그래서 그 재검을 받고 3일 뒤에 입대를 했습니다. 일단 갔어. 일단 가야 될 거 아니야. 3급이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난 바로 나올 줄 알고 머리도 안 깎고 들어갔지. 네네네. 근데 180명 중에 나만 머리를 안 깎았더라고. 나만 보이는 거야. 거기서 180명이 입소를 했는데 저만 머리를 안 깎았어요. 네. 얼마나 눈에 띄었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지나가던 이제 하사가 야, 개 넌 뭔데 새끼야. 넌 머리 안 깎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한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죠. 아니요 제가 그게 아니라고. 네네. 근데 이제 저희 친척형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너 훈련소 가서 일반 병사들한테 좀 개겨도 되는데 간부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요. 네. 제가 이제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중앙 그 방송에서 저를 불렀죠. 머리 안 깎은 한 명 지금 뭐 상황실로 갔습니다. 네. 발깡 들고 기다리더라고요. 머리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주더라고. 그리고 다음 날에 이제 논산에 가서 다시 한번 재검을 받고 너 나가서 재검 받아라. 새로 받아라. 7급을 줬어요. 이제 다시 가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제 7급이구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급이 제대로 나온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가 네. 고소하겠다. 왜냐면 아니 그거 큰일 나 잘못하면. 진짜 아픈데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아버지도 공직에 계셨던 분이고 소방공무원이셨잖아.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험할 수 있는 거는 그 본인 당신 자식인데 잘 적해야지. 그래서 고소를 안 했어. 아 그래. 네, 왜냐면 그쪽도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셨겠죠. 네. 그래서 이제 머리만 밀려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 존나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네. 학교에 이제 군 휴학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군 전역 복학.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귀향 복학.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제 돌아가서. 네네. 네. 머리 깎인 대로 한 학기 좀 보내고. 어제 보내고. 네.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놀렸겠네. 사실. 이제 머리 보라고. 아니 이게 선배들은 좀 그랬는데 친구는 없어요. 그냥 다 군대에 갔어. 아, 그렇게 있다. 내 친구들이. 아, 네. 그러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사실 콘테 감독이 한 수술보다 제가 한 수술은 훨씬 더, 이제 큰 수술이었고. 근데 아예 관을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이니까. 네. 근데 이제, 또 이게 찾아보니까. 네. 저 때는 그게 5급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지금도 바뀌어서. 가나보다. 요즘에는 현역 징병을 되게 많이, 네. 왜냐면, 너무 이제 수가 모자라니까 어지간한 거다. 예전에 나아갈 때도 평발로 막 4급 나오는 경우 있었는데 네. 다 현역 가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마 4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4급이 나올 만큼 좀 큰 수술이었고. 그러니까. 콘테 감독은 뭐 이제 이걸 복강경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모릅니다만 아마 그냥 회복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진 않고 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복강경 하니까 생각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거 종찬이. 네. 미전 실장이 이제 복강경으로 맹장 수술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갑자기 종찬이 집에 있는데 여기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수술하러 가야 돼. 네. 내려왔어요. 상동역 근처에 있는 종찬이네 그 오피스텔에서. 상동 제가 또 잘 알죠. 네, 네. 네.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택시를 타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되잖아. 네네. 아 그랬는데 제일 앞에 있는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거 말고 뒤에 거 타지. 그래서 네. 야 왜 그때 소나타 신형 타보고 싶다.
아, 그거는 덜 아픈 겁니다. 덜 아픈 거예요. 저거 신형 소나타 타보고 네. 싶어. 그래가지고. 그거 타고 왔다가 결국에 병원 가가지고, 아, 이래가지고 네. 복강경으로 수술했습니다. 덜 아픈 거예요. 네. 오, 네. 조찬 형도, 예. 네. 참, 낭만의 시대죠. 아, 예, 예, 네. 그런 것도 예. 챙길 수도 있고. 아. 네. 어쨌든 이상 이제 담당 전문가.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나가보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주 좋은 에피소드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모닝 텐트에 아주 적합한 에피소드가 아닌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모닝 텐트 첫 번째 이 소식이 그 굉장히 좀 의학적인 이게 저기가 어쨌든 엄청 큰 수술이래. 저것도 좀 고생스러우니까. 자, 여튼 콘테 감독은 좀 건강히 돌아와야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뭐가 됐든 간에 건강을 해치는 거는 다 안 된다. 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콘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소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 콘테에게 물어갖고 새벽에 이 경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는 맨유 EFL 컵입니다. 자, 맨유 EFL 컵은 4강 2차전이었죠. 이거 이기면 결승이었어요. 노팅엄 포레스트랑 경기를 했는데 2-0 승리를 했습니다. 선발 자원을 좀 많이 투입을 했고 마샬이랑 프레드가 득점을 했습니다. 래시포드가 어시스트를 했는데 뭐 사실 완전히 래시포드가 만들어준 득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제이든 산초도 교체 투입이 되면서 석 달 만에 필드를 밟았기 때문에 근데 표정이 되게 좋더라고요. 굉장히 표정이 좋아 보여서 뭐라 그래야 돼 좀 아 그래도 기대받았던 선수고 맨유 팬들 입장에서도 산초가 잘해주면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볼만하지 않을까. 자, 뉴캐슬이랑 이제 결승에서 맞붙죠. 트로피를 딸 수 있는 찬스다. 자, 근데 오늘 이 경기를 제가 훑어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이 경기를 보면서 생각이 났던 거는 사실 이 경기 내용이 어차피 이거를 맨유가 못 이길 리는 없잖아. 그거보다 예요 예. 오늘 주심이 피터 뱅크스였습니다. 제가 항상 부르는 뭐 김 친구 케빈 프렌드라거나 피터 뱅크스는 제가 박은행 씨라고 부르거든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상황을 보면 니코 상황이라거나 맥케나 상황이라 이런 거 이거 PK 나올 만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가르나초는 맞았어. 이거는 아니 관대하다 느낌이 아니라 뭐 심판계의 목격자인가요?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그래도 돼? 그럼 거기 왜 돈 받고 있나요? 막상 이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경고는 노팅엄의 서리즈 한 명, 맨유는 두 장이었어.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EFL컵 맨유가 또 지금 좋은 분위기를 내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이랑 결승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맨유랑 뉴캐슬의 리그컵 결승전은 지난번에 저희 컨텐츠 벌칙으로 수빈이랑 형철이가 정식 중계 스타일로 중계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라리가 경기. 이거는 덕현이가 중계를 했거든요. 라리가 베티스랑 바르셀로나 경기였습니다. 2-1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했습니다. 하피냐 득점이 있었고 레반도프스키 득점이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9연승이에요. 네, 굉장히 좋죠. 근데 요 바르셀로나의 좋은 흐름에 대해서는 영정이랑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두꺼비가 중계를 했습니다. 새벽에 두꺼비가 중계를 했고 두꺼비한테 그래서 이 전체적인 너 경기를 어떻게 봤냐라고 물어보니까 가비 측면 기용이 좋았다. 그 다음에 수비가 최근에 19경기 7실점이면 어마어마하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덴벨레 외에 부상자가 최근 사실 바르셀로나가 언제나 부상에 좀 시달리면서 고생을 했었는데 욕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뭐 간단하게 또 리그앙 경기입니다. 자, 리그앙 몽펠리에 파리 생제르맹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파리가 이겼어요. 파비앙 루이즈랑 메시랑 이 06년생의 에메리. 06년생이 어제 당군형이 나한테 그 뉴진스 아냐고 물어봤잖아. 해린. 그 친구가 06년생 아닙니까? 에메리. 이긴 건 좋은데 문제가 네이마르 은바페 또 부상이에요. 그럼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또 이게 문제가 생겼다. 곧 챔피언스 리그 주간으로 들어가는데 이 주축 선수들이 이렇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 뭐 이건 간단하게 경기 내용 막 디테일하게 본다기보다 결과만 정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은 DFB 포칼 여러분 이제 예전에 잘못 알려진 게 이제 포칼컵이라고 하시는 분들 뭐 사실 포칼을 중계했었던 스포티비도 포칼컵이라고 잘못 표기를 했었으니까 포칼이 컵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포칼컵은 컵입니다 그냥 포칼이라고만 부르시면 돼요 포칼인데 바이언이 마인츠를 4-0으로 잡았습니다 추멘, 추포모팅, 무시알라, 사네, 펀지가 득점을 했는데 이재성 선수는 이제 교체 출장을 했고요 이게 중요한 거 오늘 제가 잠깐이라도 언급하려고 했던 건 이제 칸셀루가 선발 출장을 했어. 근데 바로 어시스트 하더라고요. 바로 어시스트를 하면서 이 맨시티 팬분들이고 보면서 얘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적을 하려고 그랬었나요?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역시. 뭐, 당연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맨시티 팬들이, 아, 이렇게 잘하는 거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 이런 선수는 계속 팀에 있어봐야, 이런 마음 자세를 한번 가진 선수들은 이거 다시 바뀌기가 어려워요. 바이언 팬들이 그냥 즐거워하면 될 것 같고, 맨시티는 뭔가 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수가 나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간단하게 새벽 경기 결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